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청도군의 고추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포도, 복숭아, 여러 채소도 많이 하지만 고추 농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짓는 게 바로 고추 농사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딱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곱고 이쁜 것들은 상품이 되고 이렇게 꼬여 있거나 아니면 섞거나 문드러지는 것은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고추를 만들기 위한 거고, 지금 약을 방지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농약을 방지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이제 탄저병이라든 세균병 그리고 병충, 벌레들이 특히 담배나방 같은 것이 구멍이 빵빵 뚫리기 때문에 상품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을 방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우리 이 청도 이 지역에서도 태풍에 대한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지에서도 이렇게 고추농사를 하지만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고추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태풍 한 방에 1,000만 원짜리 하우스가 날아갈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장 설계했는데도 물폭탄. 물론 하우스뿐만 아니라 벼농사를 하는 우리 수도닭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또 고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장마철 되면 더 역병들이 심하죠. 작년 대비 300평 정도 하면은 농사를 정말 잘 짓는 분은 1,000건 또는 1,200건은 따고, 그렇지만 저는 한 800건, 더 못하게는 700건, 800건 정도 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평에 700건 내지는 800건 정도 따는다고 봅니다. 보통은. 농사 잘 짓는 분들은 1,000건 또는 1,200건 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굉장히 농사 잘 지으신 분들이고요. 원래는 300평당 600건, 700건도 겨우 딸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들이 굉장히 뛰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재배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추 가격도 뛰겠죠. 또 작황이 작년 대비해서 보다 떨어지게 되면 가격도 높이 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많이 떨어지면은 소비자 가격은 또 한없이 고공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를 많이 짓고 뭐 비에 대한 호부의 피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하우스를 재배를 해서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수확량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노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라든지 자연재해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추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하우스를 지으려면 시설 대비가 많이 뜨니까, 많이 높으니까 노지를 많이 하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또 병충해에 대한 노출되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거나 또 역병이라든지 탄저병, 큰 태풍이 불거나 긴 장마철 때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집중 호우 때는 뿌리를 통해서 숨을 쉬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뿌리로 통해서 병충해들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밭 전체가 역병이 도지고 또 고수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도 탄저병에 대한 약을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건데,
저렇게 되어버리면은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밭전체가 숙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역백 오면은 미리미리 뽑아버리고 다시 이모작을 준비하는 거죠. 옆에는 이제 배추를 이제 심었는데 가을 배추를 또 심어서 또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출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시골 농부들은 땅을 계속 선순환시키면서 수확량도 다른 것이 떨어지면 딴 것을 또 때우는 다시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홍고추 그리고 이 건고추 고춧가루를 만드는 이 건고추의 가격은 아무래도 이 긴 장마철이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김장철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이 끝고추, 매년 고추가 조그맣게 오르는 끝고추가 생기는데 그 끝고추까지 수확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고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김장철까지 가면은 고춧가루 값이 많이 뛰겠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고춧가루를 수입을 하고자 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이 우리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농작물을 정부에서는 수급을 할 거예요. 고춧가루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른 농작물로 인해서 김장철을 준비하는 그런 농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가격을 아래로 다운시킬 수 있는 대처 농작물을 잡겠죠. 그래서 시골 농촌에는 어느 부분이 잘 되면은 다른 부분이 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부분은 참 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확량이 좋거나 작황이 좋아서 잉여 농산물, 남는 농산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농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줘야 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농민들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도의 농부 놀이터가 고추 농사에 대한 위험도와 리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데 우리 경상도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선제적으로 태풍의 예방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